예측을 보냐면요, 바로 8월부터 새롭게 제작된 생태계 교란종 갈색 송어를 잡아서 먹어보자. 제가 1년 전에 갈색 송어를 아주 커다란 녀석을 잡아가지고 한번 먹었었는데 그때는 생태계 교란종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1년 뒤 8월 31일부터 이번에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번에 잡았던 곳으로 가가지고 갈색 송어를 잡아볼 건데 큰 거는 무조건 낚시로만 잡아야 되거든요. 굉장히 애들이 예민해서 낚시로도 못 잡을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애들은 족대지를 하면은 그래도 잡을 확률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큰 거를 못 잡으면 조그마한 거도 잡을 건데 진짜 요만합니다. 요거를 제가 먹이도 좀 그래가지고 픽픽이나 아오나 페페나 붐바야트 한번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갈색 송어를 잡으러 가야 되는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 고. 지금 1박 2일을 가야 되는데 진짜 한 마리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장난이 아니라 진짜 그래서 지금 가기 싫어요. 자, 여러분, 오늘 갈색 송어를 잡으러 왔는데 오늘 잡는 방법이 좀 많아요. 통발을 던질 거고요, 낚시로 해서 큰 놈을 잡을 거고, 족대로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 방법을 해가지고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아침에 또 잡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통발을 던져서 새끼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통발하면 또 누구예요? 이 정도면 고정 아니냐? 네, 알겠습니다. 통발 유튜버라서 통발을 믿으면 되는데 낚시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나만 믿어. 이렇게 믿으면 안 갈 수가 있나? 사실 형, 송어 낚시는 내가 먼저 해봤어. 형 오늘 미끼 뭔가요? 오늘 또 기가 막힌 거 준비했지. 곤쟁이랍니다, 여러분. 아, 이거다. 냄새 한번 맡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와, 물려있는데 개쓰레기 냄새가 난다, 여러분. 이 갈색 송어가 작년에 잡았을 때는 생태계 교란종은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성격이 싸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토종물고기를 많이 해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런 사각지대 고우비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플라이어가래. 잠깐만, 줄이 너무 짧은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깊어라, 제발 깊어라. 오예. 아, 딱 거기에요? 살려줘. 미안해. 갈게요, 여러분. 갈색 송어 성체를 잡으려면 무조건 낚시로 해서 잡아. 조용히 해라. 아, 형이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쓰레기가 되잖아. 그거 원한 거야.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자, 그래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 말 믿어야 돼요. 믿지? 아니, 라떼다 오늘. 자, 여기 보이시죠? 피라미드. 이게 9시까지 할 수 있다 그래요. 9시 이후로는 해도 잘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버려버려. 액션에 이렇게 주는 거야. 리발리발. 오, 수초다. 첫 캐스팅에 바로 잡았네. 얘도 뭐 잡았네. 자, 바로 한번 던져볼게요. 던져. 라떼다. 걸렸어. 5,000원 날렸네? 미안한데, 7,000원. 수초 너무 많이 걸려. 칫솔 하나 가져오지. 칫솔 하나 이거 잘 빼져요? 아니야. 뒤질래요? 아, 오, 찔렸어요? 어, 찔렸어, 살짝. 비브리오? 디스토마. 민물이잖아. 아, 미안 미안. 형 보여주세요. 세서 하나 둘 셋. 톡톡. 아, 괴롭겠다. 풀 안 걸려요? 걸렸네. 아직 초보자네. 이거 편집. 성원아, 편집하지 마. 죄송한데 풀 빨리 뽑아주시겠어요? 유튜브 보니까 바로 잡던데. 그거 다 편집이에요. 그분들도 5박 정도 컵라면 15개 때리시고 잡으신 거예요. 잡힌 거 아니야? 아, 5천 원 날라갔어. 마이너스 5천 원 통장으로 보내주시고요. 자, 미끼들은 보시면 여러 가지 상황인데, 아우, 더럽게 비싸다. 지금 하체가 너무 차가운데. 남자 하체는 차가워요. 럭라는 많이 나오겠다. 조심 조심. 너가 조심해야지. 만약에 이번에 없으면요, 포인트 이동 해보도록 할게요. 뭐야 뻥인거 안해? 헌터팡 알고리즘이라고 있어. 아, 좋아. 장소 바꿔서 한번 던져볼게요. 플라이어 가래. 런터팡 여기 또 목이 물렸네. 브랜님이 그랬는데 못생긴거 안다고. 렁브리님 얼굴 다 물렸잖아. 없을 때 디스해요. 얘 근데 왜 이래요? 제가 포박했어요. 브라운 송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요, 정부루요. 정부루요? 기다려 부루야. 아프다고? 기다려 렁브루. 이렇게 전하다가 안 돼가지고 보건님이 보여준다 하시거든요. 오, 물살이 진짜 센데? 뭘 휘쓰려면 바로 최연날 상체 러머니 대성통고. 자, 여러분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캐스팅해보고 안 되면은 족대질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어 가래. 제발 나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족대질하러 갈게요. 근데 이것도 못 잡으면 어떡해? 외장하드에 박혀있어요. 쓰레기 컨텐츠. 족대질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이런 수풀 같은 데 하면은 갈색 송어 새끼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가끔이에요? 미안해 많이 안 나와. 오늘 컨텐츠 망했어. 일단 족대를 한번 펴보죠. 저 갈색 송어 같은데? 잠깐만, 일단 요 수풀 한번 뒤져볼게요. 제가 솔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 모든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자, 이렇게 그리고 열어버려. 우와, 족대 끝이 왜 이러지?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밑이 내려가면 좋은 거라 그랬는데? 생도형이? 생도형 말은 맞습니다. 생물도가 아니라 생물도사예요. 변착을 이렇게 잘 하고 거기서 몰아주세요. 됐어? 여기 하나 있어. 아, 이거 미꾸라지. 그래도 우리 한 마리는 잡았다. 다행이다. 자, 아까 그 미꾸리 또 나왔네. 콘텐츠 변경할까? 두 마리 나왔네. 다음엔 세 마리 나오나? 족대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또 장비 탓. 과연? 이거 뭐야? 빙어 아니에요? 빙어 맞네. 오늘 콘텐츠 빙어예요? 어떻게든 영상 찍으려고. 여기 차면서 이렇게 몰아야 돼요. 오케이, 한번 들어보세요. 뭐야? 미꾸리를 이렇게들만 나와. 여기 넣으세요. 아이, 소중해. 삑삑이. 아침. 점심은 좀 크다. 점심 많이 먹어 살 안 쪄. 석식 어디 있어? 석식. 어, 없다. 다이어트. 강제 다이어트. 좀 더. 아유, 석식 나왔다. 자, 삑삑아 석식이다. 들어가라. 자, 여러분 저쪽에 보건님이 견착하고 저는 여기 한번 다 쓸게요. 나와, 리발레. 자, 한번 들어보세요. 뭐 있어? 삑삑이 거 많다. 우리처럼 살찌면 어떡해, 이게? 살찌면 좋지, 복스럽고. 들어가. 지금 이상한 애들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거 뭐야? 버들치. 둘 다 버들치. 들어가, 이래게야. 우리 집 계곡에 버들치 많은데 여기까지 왔네. 자, 이 돌 한번 살짝 들어볼게요. 밟고 이렇게 하면 안에 있는 애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없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뭔데요? 버들치. 리발. 들어가라. 나와. 버들치. 아, 리친 버들치 리발레끼야. 그만 나와. 패드기 이래끼야. 아, 리친 버들치 이래끼. 펀치 먹어라. 장소 이동. 로고 솔플.
이렇게 스무파보네. 자, 일단 이끼 잡았고요. 가물치 새끼다. 맞죠? 홀. 아, 귀여워. 너무 키우고 싶었는데. 방생할게요. 가물치는 베스나 블루기 이런 거 다 잡아먹어주기 때문에 얘는 방생해야 됩니다. 저쪽에도 몰아주세요. 됐어요. 자, 올려보세요. 자, 로치 꼈어. 이런 리발. 저쪽 때 안 잡아야겠다. 전부 다 뭐 미꾸라지랑 갈색송은 안 나오고 있어요. 너무 힘들다. 집에 가고 싶어. 야, 보건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이제 할게요. 그 말만을 기다리고 있어. 아, 빨리 말씀하시. 평소에 저한테 욕하면서 때리시잖아요. 리발. 오, 나왔다. 아, 예. 아, 뭐야. 동살이 딱 요렇게 생겼거든요. 비싸게. 얘 입으세요. 와. 귀엽게 생겼다. 뭔가 닮았다. 닮았어요? 어, 똑같아. 놔줄게요. 잘 가. 됐어? 네, 됐어요. 아차. 와. 컨텐츠 변경할 때 되지 않았어요? 아니야, 절대 안 돼. 무조건 생태계랑 좀 불안성으로. 자, 여러분 저쪽이 너무 안 잡혀서 저 통발 먼저 잠깐 확인해 볼게요. 와,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몰라. 통발 안 하고 싶어. 통발 유튜버 통발 포기 선언했고 내일은 무조건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내일 또 지원군 한 분 오시잖아요. 내가 아까부터 쉬자고 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아까 잡은 녀석들 있죠? 다 방생하고 내일 잡아갈게요. 싱싱한 상태에서 삐삐게 애들한테 줘야지. 자, 여러분 내일 올게요. 나닥나닥. 얼굴 좀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던져볼게요. 오늘 분위기는 힐링 영상이야. 그럼 안 되는데. 헌터팡 최초 힐링 영상. 아, 안 돼, 안 돼. 오! 아, 살짝 쏘가다. 여러분 지금 보고 형이 노가다 하고 있거든요. 안 잡힙니다. 제가 지금 한 30번 던진 것 같고 보고 형이 한 4, 50번 던진 것 같은데 지금 물고기들이 희망을 좀 준 게 뭐냐면 저런 데서 파닥파닥 튀고 있어요 가끔씩. 자, 마지막 캐스팅 회심의 액션 지금 주고 있습니다. 거의 모짜르트. 자, 없습니다 여러분. 족대지라로 왔고요. 자, 여러분 지금 낚시 끝나고 다시 족대지라로 왔습니다. 오늘 록대와 브루님 모셨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했는데 한 마리도 안 나왔어요. 저 왔으니까 나오겠네. 자, 그러면은 지금 바로 치어라도 한 마리 잡아볼게요. 어이구 물이 엄청 찬데 아주 랑남자구만. 여러분 저거 미꾸라지가 생겼는데 참종계라고 하더라고요. 자, 브리는 록대 들었습니다. 아, 종계 어디 갔어? 종계 형이라고 들었는데. 난 종기라고 들었어. 아, 나이스. 넣으세요, 넣으세요. 픽픽. 조식 가다. 견착해주세요. 고고고고. 뭐 있어요? 편지. 리발. 조다. 자, 제발. 아, 뭐 하나 나왔다. 이거 그거잖아요. 버들치. 리발. 버들치 키. 제가 한번 작성해 볼까요? 록대왕 정보를 도와주세요. 자, 일단 볼게요. 오, 안 나오네. 이번에는 보고 형 견착. 오. 제발. 오, 뭐야. 참종계라 버들치다. 삐삐. 계속 잡아볼게요. 오, 썰풀. 아, 참종계예요? 삐삐. 괴롭겠네. 그럼 손 좀 거기 넣어주실 수 있나? 거기다가? 백에다. 거기가 어디 말한 거예요? 로추. 안 그만하기. 오케이, 일단 견착 먼저 해요. 내가 오른쪽, 브레인이 왼쪽 갈게요. 오! 와, 물고기가 없어. 저희가 보는 것보다 보관님 솔플이 훨씬 더 나은데요? 보여줄게, 몇 마리 나오나. 이거 사라졌어. 동상 입었나보다. 어? 픽픽이 석시. 어디? 이거 먹으면은 임팩션 걸려요. 들어가라. 있어요? 패닉션인가 뭔가? 임팩션. 아, 임팩션 여기. 와, 이거 먹으면 픽픽 바로 뒤지겠다. 버릴게요. 자, 다시 솔플 뭐 나왔어요? 왕패닉션. 임팩션이야. 아, 임팩션. 아, 여러분, 임팩션이 뭐냐면요. 양서류들이 흙 같은 거 먹고 장기가 막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덩어리 큰 거 딱딱한 거 먹으면 안 돼요. 썰풀 고! 이끼 맛인데? 편집해주세요. 합동 플레이. 아, 어떻게 한 마리가 없냐? 내가 잘했던 거지? 형이 보여줄게. 바로 옆에서 보여줄게.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 과연? 야,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어딜 도망가? 일단 차볼게. 아, 여기 밑에는 수풀이 없어. 위에만 있어. 이거 안 될 거야. 오, 뭐 쳤어? 구령송! 오, 진짜로? 오케이! 아, 아닌 것 같은데? 아, 오, 맞아. 와, 맞다. 우와,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치어 때도 지금 모양이 성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진짜 지금 얼마만의 결실이야. 형, 진짜 리스펙. 오늘 닭갈비 먹자. 나도. 사주는 거지? 당연하지. 한 마리 잡을 때마다 1인분씩 추가지? 아, 당연하지. 들어가라. 네. 닭갈비 1인분? 오늘 5인분만 채워줘. 그럼 10인분으로 살 테니까. 진짜? 아, 당연하지. 돈 좀 벌자. 오. 과연! 아, 없다. 근데 오늘 족대질 하지 마라. 기고만장하구만. 자, 여기도 아주 깊숙이. 없다. 족대 줘봐. 족대 줘봐. 개나 되네. 더 나대죠, 오늘 좋아요. 또 잡은 대로 간 거 봐. 이렇게 단순해요. 한 마리 잡았다고, 이제. 귀여워. 이거 봐, 발자간 봐봐. 설마 또 잡겠어. 아, 소리 쳐주길 바라야 했는데. 브라운 송어. 근데 브리님, 저희가 어제 밤에 했잖아요. 브라운 송어 한 마리도 안 나왔어. 저번에 잡을 때도 낮에만 나왔고. 아, 솔플 할 거야? 저렇게 뜬드림이 없어요. 원래 나오면요. 브라운 송어. 좀만 더 나와라. 여기 한 마리 있어. 김계씨. 아, 길들였어. 취해줬네. 내가 먹어도 돼? 안 돼. 자, 여러분 지금 족대질 총 5시간째인데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거 몰아줄 사람. 팬티 젖겠는데? 젖었어. 팬티 벗고 왔어야지. 뭐가 튀긴 했어. 콕콕콕. 캐스팅 줘야겠는데? 이거 미꾸라지다 이거네. 귀엽고 징그러워 리발. 이거 귀엽고 징그럽다고? 형이라고 안 봐준다. 아, 미안. 차가 세수했어? 우리는 가스라이팅. 얼굴 좀 닦아. 기다렸어 임마. 어우, 뭐 잡았어? 가물치 새끼다. 아, 가물치. 진짜로? 응, 가물치 새끼요. 근데 자꾸 물러요. 물속에 있어야 되세요. 착해. 역시 아, 보고 아, 같은 어류. 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 그거 있잖아. 아무것도 없어 리발. 아무것도 없어 리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발길질해도 아무것도 없어. 이거 엽새우 아니에요? 이거 혼자
닮았네? 아니 이게 날 닮았다고? 수영 똑같이 생겼네. 어디요? 로카트 새끼. 자 여러분 이제 저쪽으로 가고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나왔어요? 뭐야 참전기 개많아. 참전기는 넣을게요 여러분. 참전기 삼총사 들어가라. 어 피피기 조식 중식 석식 다 놔버려. 지금 보고 형 빠쳤어요. 저 살 드러난 거 봐. 그렇지 뭔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 저번에 여기서 브라운 성우 전적이 있거든요. 오 브라운 브라운 브라운. 오 진짜 브라운. 낮게 딱 피피기 한입 사이즈다. 완전히 다릅니다 버들치랑은. 파마크 멋있긴 하다. 아 이 점들이 나뉘는 게 파마크라고요? 네. 우와 나이스 들어가네? 아 종개종개 아 종개신 놓치지 마 꽉 잡을게. 내가 했어야 좀 아따가 놓쳤어. 야 저 아이씨 보라스 종개 냄새나. 제발 한 마리만 더. 브라운 아 브라운 종개. 브라운 종개 어딨어? 얘도 브라운 색이거든. 오 여기 많이 숨어있을 것 같은데? 뭐야 오 잠깐만 오 브라운 버들치. 이리 와 파마크 그려. 그림에 이거 브라운 성우 되는 거야? 아 진짜 근데 비슷하다. 비슷해. 아 가라. 자 여러분 여기 여울 쪽에서 마지막 롯데질 한번 해볼게요. 야 뭐라도 있을 거야 여기. 롯데 땅 하나도 없어 보인다. 아 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잡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어버려. 지금 보면 거의 다 참종개 버들치 미꾸라지 이거 좀 램을 잡았죠. 자 그리고 여기 브라운 성우 딱 다르죠. 자, 빨간 점 검은 점 있는데 생긴 것도 버들치랑 비슷하게 생겼으면서 좀 무섭게 생겼어요. 자 요렇게들 바로 들고 가서 피피기한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 내가 좀 먹을 수도 있고 피피기 줄 수도 있어요. 집에 가서 결정할게요. 닫아버려. 아 고생했습니다 버리네. 무릎이 너무 차가워. 어우 상남자니까 내가 추배를 패줄게. 아우 쉣 잠깐만 그 와중에 지금 보고형 형 아 종개만 나와. 자 여러분 히든티비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아 맞다 그리고 어젯밤에 설치한 통발까지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보러 갈게요. 갑니다. 아 통발 유튜버 제발 빠른 바다에서 아무것도 없어. 자 여러분 그럼 바로 집으로 가서 브라운 성어들 피피기한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아오가 입맛 다시겠지만 아오한테 줄 수도 있어요. 집에 가서 봐요. 라닥라닥. 내가 저기서 들어오면서 이거 가지고 오는 설정이거든. 본방의 분들이 모르는 설정이니까 연출이지. 얘네야 빨리 마이크 짜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참전기랑 미꾸라지 그리고 브라운 성어를 잡아봤습니다. 열어봐서 오 많지. 자 여러분 여기에는 잡아도 브라운 성어가 없죠. 요거 있죠. 요거 브라운 성어가 생겼는데 저게 계곡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버들 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브라운 성어는 어딨냐? 디리리.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브라운 성어를 잡아왔는데 왜 애기야? 은혜야 생태계 교란종이 돼가지고 애기라고 하면 안 돼. 새끼야? 왜? 더 터프하게 해봐. 이게 브라운 새끼야? 잘하네. 자 여러분 제가 한 1년 전쯤에 브라운 성어를 낚시로 큰 놈을 한번 잡았었거든요. 그때는 생태계 교란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굉장히 싸나운 성격이고 닥친 대로 먹는 성격이어가지고 분명히 생태계 교란종이 될 거다라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딱 1년 뒤 8월 31일부로 생태계 교란종이 됐습니다. 생태계 교란종이 됐으면 이제 뭐 새끼든 성어든 싸그리 죽여버려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큰 거를 잡아야 되는데 낚시를 6시간 넘게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새끼라도 두 마리 잡아왔습니다. 왜 웃어? 보거 형이랑 가서 그런 거 아니야? 이 보거 래키 보거 형 낚시 하시는 분 맞지? 아니 통발 유튜버야. 자 여러분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버들치랑 비싸게 생기기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무늬가 있습니다. 파마크라고 하는 건데 이 무늬가 성체가 되면요 이만합니다. 이 성어가 1m까지 자라거든요. 자 그래서 파마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짙어지면서 유럽계는 파마크가 빨간색이 많다 미국계는 검은색이 많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얘네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유입되는지 이거를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건데 무지개 송어의 알을 양식하려고 받아오면서 같이 섞여서 갈색 송어가 들어왔다고 그렇게만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뭘 먹을 거냐 브라운 성어 먹을까? 아니 전에 먹었을 때 너 맛있다 그랬었는데 내가 먹었어? 아니 성체는 진짜 맛있어요. 너무 기름지고 너무 맛있어요. 기름진 거 싫어해. 예민한 애기 어떻게 인생을 살아와서 날 만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기름 끼는 거 미친 듯이 쳐먹고 은혜는 기름 끼는 거 잘 안 먹어요. 쳐먹어봤자 뭐라 말하는 줄 알아요? 오징어 맛이. 자 보시면은 요 큰 거는 피피가 먹기 좀 큽니다. 그래서 요거를 안 먹을 것 같아.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 개구리 습성 자체가 뭐냐면요 살아있는 거를 보고 움직인 동시에 사냥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살아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을 꼬리 쪽에 묶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흔들면은 그거를 받아먹어. 그 묶는 거는 요새 뜨개질도 좀 많이 하고 있고 은혜가 실제 소풍잡도 속초에서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만드는 걸 잘해요. 그래서 아마 싹 풀리게끔 내가 잘 만들어줄 거예요. 그치? 아니 자 그리고 요 갈색 큰 거는 붐바야한테 특식으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봐. 뭔가 너무 이상해서 한번 더 보고 싶었어. 내 눈이 이상한 거. 눈이 이상한 거? 리질래요? 사실 픽픽이는 채로 줘도 되는데 분말하는 혹시 모르니까 요 작은 거 비늘을 쳐서 줘야 됩니다. 요 작은 거 비늘 치는 거 전문가는 은혜거든요. 오 내가 다 해? 전에 블록이 조그마한 거 비늘 칠 때 좋아했잖아. 눈깔 돌아가가지고. 근데 얘네 둘만 주면 좀 그렇죠. 페페랑 아오도 줘야 되는데 여기서 반 정도만 나눠서 한번 접어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반은? 너랑 나.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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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래서 저희는 이 참조개를 좀 먹어보겠네. 보통 미꾸라지 같은 거 뭘로 먹어? 추어탕. 그렇지, 추어탕이나 추어튀김 이렇게 먹잖아. 몰라. 이럴 때 그냥 안다고 해야 대화가 단절이 안 되고 그냥 무모하게 넘어가는 게 곰팡이 은둥이들이 좋아하지. 단절하고 싶어. 자, 그래서 왜 웃는 건데? 신기해가지고. 저희는 약간 다르게 먹어보고 싶어가지고요, 에어프라이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피한테 먼저 먹을 거기 때문에. 아, 잠깐만. 어깨가 너무 막. 어제 어깨 루틴 얼마나 한 거야? 더 커졌네. 그냥 받아치는 거나 옛날처럼 그냥 아, 난 이게 좋은데 사람들도 이게 매력있다 그러고. 나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럼 다시 해봐. 옛날처럼 돌아간 거야? 와, 너 어깨 어제 운동 어떻게 한 거야? 하지 마. 아, 진짜 괴롭다도 못 참겠다. 자, 그럼 그래서 지금 요 작은 거 있잖아, 실로 묶어주세요. 은혜님 비밀의 라구니. 은혜가 진짜 소품샵을 하고 있어요. 지금 1년 반째인데 출근을 한 30일 했나? 아니, 그거는 잘못된 정보야. 너가 이거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맨날 못 나가는 거야. 이건 진짜 너 나 가스라이팅인 거 알지? 지금 미싱 제일 빨리 하고 싶어. 너 이거 빨리 하고 가 그러면. 오늘은 늦었어. 이랬길 줄 알았어. 아, 이거면 돼? 점점 돌면서 풀리는 거 아니야? 트리플 악셀 하잖아. 어, 됐다 됐다. 이대로 바로 가자. 자, 그럼 지금 이 상태로 피피키한테 한번 가볼게요. 어? 너 이거 뭐야? 미안. 너, 야. 야야야, 다시 집어. 핀셋 가져와, 은혜. 야, 피피가 너 이거 꼭 먹어 주어야 돼. 아, 이래서 실로 해야 돼. 자, 그럼 다시 들어갑니다. 천 살살 흔들어. 아, 이제 안 먹는다. 은근히 예민해가지고 타이밍을 놓쳤네. 슝, 슝, 슝. 조용히 해, 너 말해가지고 저 안 먹는 거잖아. 어? 어. 입에 물게. 아니, 더 해야지. 너가 와야지. 아니, 그럼 입만. 어, 됐다. 아, 미친놈. 너무 세게 흔들지 마. 얘가 혀를 써가지고 입에 넣어야 되는데 미끄러워서 혀가 소용이 없는 거야. 자, 그럼 지금 이렇게 흙이 많이 묻었잖아요. 요럴 때 한번 씻어줘야 됩니다. 얘네가 흙 같은 걸 많이 먹으면은 장기가 막히는 인펙션이란 거 올 수 있어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아, 이제 안 먹으려나 봐. 그럼 딴 애부터 먹이자. 여러분 한 번에 먹어야 되는데 좀 무서워가지고요. 마지막에 다시 접어보도록 하고. 자, 이 큰 놈 있죠? 요거 이제 분바야 한번 먹어볼게요. 네, 이거 비닐 쳐줘. 저번에 좋아했잖아, 왜 변했어? 잠깐 튕겨준 거야. 근데 여기 비늘이 있어? 어? 비늘이 별로 없네. 그래도 최대한 벗길 수 있을 만큼 벗길게요. 미에 부드러워. 부드러워도? 엄청 부드러워. 한번 씻어. 자, 그럼 분방이 지금 여기서 쉬고 있거든요. 과연 먹을지 모르겠어요. 졸려도 냄새가 괜찮으면 먹어. 아, 김상만 미켜. 상만아, 너 좀 길기팍 빠해라. 싫대? 이럴 때도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야, 머리 잘라와줘. 아, 진짜. 이게 지금 제 표정이에요, 여러분. 머리 잘랐어? 어, 한번 해줘. 이거는 진짜 먹을 거야. 야야야야, 상마야, 너 분바야 먹지 마. 왜 안 먹지? 미꾸라지는 잘 먹는데. 저런 분바야가 원래 미꾸라지나 환장어 먹거든요. 요거는 지금 아예 외면하고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바야한테 안 먹일게요. 이거는 분바야한테 맞지 않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누구 먹여? 아오. 아오야, 저 뒤에 있어. 야야야야, 또 이런다. 오우, 어우, 꿀떡꿀떡. 지금 또 달라 그래, 또 달라 그래. 자, 여러분, 그러면 아오한테 미꾸라지랑 참전개 요런 거 한번 줘볼게요. 아오 사냥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지? 할 수 있어. 그럼 조금만 더 해보자. 다 숨었는데. 이거 예상치 못했던 건데. 야야야, 그건 풀이야. 그건 풀이야, 아오야. 그건 풀이야. 야, 이씨. 풀 먹지 마. 뱉어. 알아지도.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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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오야, 네 발밑에 한 마리 지금 깔아 뭉개가지고 호흡을 롯나 거칠어졌다. 손으로 해줘. 오! 이야! 오야! 어머머머, 무서워. 나쁜 놈. 너가 줬어, 은혜야. 야, 손으로 유인하자, 이렇게. 자, 봐봐. 아오야, 일로 와. 그 돌이야. 그 돌이야, 너 먹지 마! 뱉겠지? 그렇지! 그렇지, 빨리 먹어. 오! 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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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잡았어. 놓치겠다. 이거 봐. 오! 놓쳤다. 아, 놓쳤어? 아유, 바보야. 와야야야 개빡쳤어. 쟤네가 미끌 어 뭐야 육질 오 야야야 이번에 제대로 물어 잡았지. 야 너 이거 놓친 바보야. 개바보네 진짜. 뭘 꼬라봐. 간다. 그렇지. 이제 먹겠지. 오 야야 턱봐 이씨. 룰콕. 오 아직 있네. 방금 되새김질했어? 이거 이제 넘긴다. 룰꼭. 자 이제 페페. 자 여러분 이 페페 물이 조금 갈색이잖아요. 여기에 물을 아무리 환수를 해도 계속 갈색이라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보니까 소변을 넣고 하면서 pH를 맞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색깔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가 많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는 전혀 아니랍니다. 너무 지금 잘 살고 있고 얘는 개 포식자거든요. 자 얘한테도 한번 줘볼게요. 너 괜찮아 너. 오 놓쳤어. 페페 먹는데 한참 걸리겠다 이거. 그렇지. 야 이거 보세요. 손 잡고 있는 거 보세요. 오
야, 뇌진탕 걸려. 무서워. 아니, 왜 그러는 건데? 야, 눈이 굉장히 태화돼가지고요. 거의 안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분명히 먹이 냄새가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밑으로 가, 밑으로 가. 거기서 밑으로 가. 그렇지. 아우야, 너가 최고였어. 와, 이 녀석이 대단한 게 뭐냐면 헤어를 안 닦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 보세요, 헤어는 절대 안 닿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진짜 이 용의주단 이렇게. 와, 건들지 않네. 야,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숨어 있잖아. 페페야, 미안. 너 먹을 자격이 없다. 피피기 다시 한번 줘볼게요. 손 넣는 거 괴롭겠네. 수전증권법. 안 먹는데. 저랑 피핑도 안 먹은 것 같습니다. 아, 힘들게 잡았는데 제대로 먹는 애들이 없네. 자, 그래서 안 먹는 이 브라운 송어랑 브라운 송어 머리는, 자, 아우야. 두 마리 다 가져갔니? 그래요. 어이구, 맛있게 먹어. 피피기한테 귀뚜라미를 한번 줘볼게요. 일로 와, 이래, 애기야. 아, 귀뚜라미는 진짜 잘 먹는데. 느낌이 다른가 봐요, 생선이랑. 와, 먹여주면 또 안 되는구나. 아, 자, 이거 귀뚜라미를 안 먹으면요. 아우야. 잘했어. 아니, 핀셋 먹지 마. 얘네, 이제 우리 먹자. 나도 안 먹는 거야. 너는 먹는 거야. 너 먹는 거 아니야, 상만아. 먹는다는 말만 알아가지고 이렇게 이거. 이제 진짜 저랑 은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 송어 잡으러 괜히 1박 2일 날렸네. 자, 여러분, 오늘의 결론이 뭐냐면요, 아오만 다 처먹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요 남은 종개래기들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종개를 일단 한번 깨끗이 씻어줘야 되는데. 종개? 이름이 참종개라. 종개라고 친숙하게 종개래기야. 아, 얘한테 자, 얘네를 여기다 싹 걸러줄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살짝 한번 씻어준 거. 하나, 둘, 셋, 와, 넷, 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왔다야! 줘. 이렇게 싹 하고 나서 빈 그릇에다 넣어버려.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소금. 너 어떻게 알았어? 나 천재. 너 천재 아니고 내가 살아봐서 알아. 어서비서비. 이 미꾸라지가 소금이랑 같이 하면요, 자기들끼리 거품을 내면서 점액질을 많이 뺀다고 합니다. 오, 이거 봐. 이거 아, 많이 이거 뿌려야 왜? 돼. 아니, 잠깐만. 멈춰봐. 못 멈춰. 소금을 누가 이렇게 해. 이게 진짜 소금 아까운 줄 모르네. 컨텐츠를 위해서는 아까운 게 없어, 나는. 뭔 소리야. 아니, 여기 굵은 소금 있는데. 한번 더 치자. 굵은 소금. 아, 됐어. 아버지 쳐버리고 싶네. 벌써 맞은 것 같네. 이렇게 보시면은 애들 거의 맛이 갔거든요. 그럼 한번 헹궈주면 됩니다. 은혜야, 너가 만져봐. 이게 점액질이 계속 나와. 지금 아주 미끄러워, 되게. 그래? 봐. 또 시작이다. 얘 점액질 없어 지금. 개 미끄러운데? 원래 미끄러운 애들이라. 점액질은 없다고? 그러네. 오. 잠깐만. 와, 오자기 그거 풀고 싶다 진짜로. 생각하고 있다고. 왜? 살아 있을 수도 있지 뭘?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은혜야 밀가루를 한번 반죽을 해서 씻어줘야 돼. 재밌겠지? 밀가루? 쟤는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좋아. 그렇지. 쫙쫙 해줘. 그렇지. 점액질. 여러분, 이거 연기가 아니라 찐이에요. 진짜 무서워하네. 돌려. 아, 소리. 물 빼려고 하다가. 아니. 이제 만져봐. 엄청 뻑뻑하지? 엄청 뻑뻑하지는 않은데? 미꾸라지 치고 이럴게요. 사과해. 자, 이렇게 됐으면요, 얘를 그대로 에어프라이기에 튀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작업이 필요한데. 자, 바로 요거를 뿌려줄 겁니다. 치킨튀김 가루. 발음 좀 제대로 해줘. 하나, 둘, 셋. 치킨튀김 가루. 자, 치킨튀김 가루를 요렇게 버무려줄 거예요. 자, 얘를 이렇게 버무리면 됩니다. 똑같이. 자, 여기에다가 요 라놀라유를 뿌려줍니다. 살짝. 자, 이렇게 카놀라유를 넣어서 에어프라이기에 넣는 게 뭐냐면요, 겉만 타는 거를 방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는 척 하기는. 내가 이렇게 요리 많이 해주잖아. 너가? 네. 너 하지 마. 싫어. 야옹. 애순이 3만 원짜리 열어버려. 은혜, 그 종이 호일 좀 가져와. 조수, 이거 좀 그렇지 않냐? 자. 올. 야, 뒤질래 내 거라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펼쳐가지고 넣어주는 거예요. 닫아버려. 바로 오븐파이어. 뭐야? 잠시만. 이 종이가 돌아가 안에서 바람 때문에. 봐봐. 그렇지. 자, 종이 호일 빼고 진짜 들어가라. 바로 오븐파이어. 다 될 때까지 기다려줄게요. 자, 여러분, 거의 다 됐거든요. 자, 여기서 0대면에 저절로 띵 하고 가십니다. 제가 애순이랑 친해가지고 정확해요. 자, 3, 2, 1, 땡! 땡! 리발렛기야. 열어버려. 와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참 좋은 게 에어프라이고 이거 완성되었습니다. 맛있어 보이지? 추어탕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추어튀김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거든요. 자, 그래서 아주 맛있는 릴리 소스를 준비했어요. 뭐 다 릴리 소스야? 어쩌라고. 근데 너 왜 롱롱롱 안에 개 빠졌네? 개 빠졌어. 아우. 귀엽네. 아, 이 어린 놈의 여자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멋있다고 해야지. 지방 카메라로 보잖아? 거기만 하얘가지고 작 같아. 자, 여러분, 근데 은혜가 맛있겠다 했는데 전 솔직히 요리하면서 맛있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맨날 내가 먼저 먹어보자. 아니 네 채널이니까 네가 먼저 먹어네 채널. 그리고 진짜 잠깐만 대신에 요거 작은 거 한번 먹어봐. 알았어 내가 줄게. 아, 너 그거 방금 되게 없어 보였던 거 알지? 내가 줄라 그랬어 작은 거. 머리 떼고 먹을래. 머리는 같이 먹어야지. 아 싫어 무서워. 아 개빡치네. 자 콕콕콕 찍어서 주룩주룩. 어때? 맛있어? 그렇게 맛있진 않구나. 생각보다 눅눅해가지고. 튀긴 게 아니라 에어프라이기라서 좀 눅눅한가 보다. 원래 은혜가 리액션이 되게 없어요. 저는 막 개맛있어 이렇게 하는데 은혜는 그냥 이게 끝이에요. 제가 프로포즈 할 때 차 사올 때도 외제차가 아니어서. 뭔 소리야. 내가 왜 선물로 보여야 돼. 아니야 너 선물 아니잖아. 아니 그게 어차피 그리고 네 명이잖아. 혹시 몰라서. 자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 좀 길게 뻗은 거였어. 머리 뗄까? 아니? 미친 느낌이에요. 자 코코 찍어서 저는 그냥 한 입에 넣어버릴게요. 왜 이렇게 많이 찍어? 아니. 자 먹어볼게요. 조베레. 맛있는데? 근데 눅눅하다나. 눅눅한데 개맛있는데? 아 이게 차라리 에어프라이기보다는 튀김면 훨씬 맛있었겠다. 그래서 추어튀김을 하는구나. 제가 진짜 네이버 구글 이런데 미꾸라지 에어프라이기 이런 거 다 쳐봤는데 한 번도 미꾸라지를 에어프라이기 넣어서 해보신 적이 없어요. 해보신 적이 없어요. 뒤질래? 조베레? 야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는데? 다시 같은 느낌 하나도 없어서 너무 맛있어요. 이거 한번 먹어봐. 야 머리가 맛있네. 알았어 먹어. 아. 괜찮아. 뭐. 왜? 야, 아, 디스커싱, 하. 그럴 일이야, 지금? 미안해. 은혜야. 지구 치워. 엄마 사랑해요. 은혜야, 가위바위보에서 이거 먹자. 아, 나 안 먹을래. 아, 너 진짜 개빠졌다. 알았어, 가위바위보. 묵 짓밟을래? 안 하면 지금 거 가위바위보? 찌, 묵. 오케이. 왜, 뭐. 아, 다시 해. 알았어, 알았어. 내가 먼저 해? 내가 이겼잖아, 내 3판 2선 하자. 내 한 번 더 이기면 끝나. 가위바위보. 바이바이지. 무게 묵. 예스. 아 무서워. 아니야 너가 졌잖아. 한 개만 떼줘. 아니야 미안해. 한 개. 안돼 괜찮아 금방 먹어. 어 좀 더 해봐 좀 더 빠르게. 그냥 먹을래. 하나 둘 셋. 추룩추룩. 앙. 먹으면서 무슨 맛인지 라이브로 계속 얘기해줘. 우선 칠리 맛이 나고요. 네. 그냥 생선 맛이에요. 저 개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방송하면 아무것도 안 나.